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플러그인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디엔서라는 필름룩을 만들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제가 한번 써보긴 했지만 이거는 진짜로 영상을 하는 사람과 사진을 하는 사람도 꽤나 제법 쓸모가 있는 프로그램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디엔서의 웹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체험판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체험판을 다운받아서 한번 써보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필름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필름 그레인 그리고 요 미스트 필터 효과 그리고 할레이션 이펙트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툴들을 제공을 합니다. 원래 디엔서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다빈치 리졸브에서 쓰였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는 파이널 컷이랑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라이트룸, 포토샵까지도 쓸 수 있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범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툴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을 보면은 1년에 평생 쓸 수 있는 라이센스가 $449래요. 아무래도 평생 쓸 수 있는 라이센스는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격은 디엔서에 있는 모든 플러그인을 다 쓴다는 가정하에 나온 가격이고 밑에를 보시면 디엔서 라이트 몇 가지가 빠진 기능들을 이렇게 따로 뽑아서 판매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본인이 굳이 많은 툴들을 다 쓰지 않는다면 이 정도 패키지만 써도 내가 쓰는 범위에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풀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팩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몇 가지 푸티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푸티지에다가 한번 디엔서를 이용해서 컬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을 하기 전에 제가 파이널 컷도 써보고 프리미어 프로로도 써봤는데 두 프로그램에 있어서 인터페이스는 차이가 없어요. 프리미어를 쓰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 파이널 컷을 쓰고 있지만 동일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엔서를 설치하고 이펙트 창에 가보시면 이제 필름 에뮬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드래그해서 넣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딱 키게 되면은 이렇게 이펙트가 먹여지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소스에 들어가면 Choose the Camera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카메라 종류가 있는데 제가 이때 이 영상을 캐논의 R6로 찍었으니까 R6가 있네요. X를 눌러주고 포맷은 그때 로그로 찍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BT70으로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1차적으로 필름 룩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도 이제 필름 느낌이 많이 나긴 하지만 약간 이 자글자글한 것도 좀 심하기도 하고 한번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툴을 쭉 보면은 뭐가 진짜 많아요. 저도 이걸 하나하나씩 다 써봤는데 다 써보니까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엔 조금 길어질 것 같고 대표적으로 그림의 변화가 큰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노출을 조금 올리고 첫 번째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필름 비전입니다. 후지필름 카메라에 보면은 이 필름 시뮬레이션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필름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써본 걸로는 제가 좋아하는 제 취향으로는 이 시네스틸 요게 조금 제 취향이더라고요. 시네스틸도 있고 뭐 후지필름, 프로비아, 엘비아. 보통 우리가 필름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컬러를 잡고 그 위에 이제 텍스처 들어가 있는 영상을 위에 얹어서 블렌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드는데 얘는 이 자체에서 컬러를 잡아주니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그런 컬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네스틸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시네스틸 풀백티. 자, 일단 1차적으로 필름의 색깔을 입혔으니까 여기서 이제 필름 느낌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쭉쭉 내려가시다 보면 자 이렇게 필름 룩을 입힌 상태에서 이 코닥 2383 프린트 이게 이제 필름 영화에서 사용됐던 그런 필름 롤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린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 이 용지에 인화를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온다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2383 요 느낌이 좋더라고요. 요거를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은 필름 그레인이죠. 필름 하면 또 이제 이런 자잘자잘한 필름 그레인이 메인 핵심이겠죠. 지금 상태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조금 센 것 같아서 어마운트를 5까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아주 미세하게 얇게 나오죠. 그리고 제가 이 디엔서 툴을 쓰면서 놀랐던 게 필름 룩을 적용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이런 필름 레졸루션 필름으로 찍게 되면 디지털보다 조금 샤픈이 좀 덜한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필름 레졸루션을 한번 줄여볼게요. 자, 한번 확대를 해서 비교를 해보게. 자, 이 머리카락을 보시면 이 필름 레졸루션을
높이게 되면 굉장히 샤프해지고요. 자, 반대로 이거를 내리면 약간 뭉개집니다. 필름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레졸루션의 선택지를 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할레이션과 이제 블룸 효과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푸티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할레이션을 활성화를 시켜놨고, 자, 이런 식으로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시면 빛이 닿는 뭐 전체 테두리 부분에 붉은 할레이션이 도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블룸 효과. 자, 요거는 미스트 필터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효과가 뭔지 아실 겁니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 올려볼게요. 눈 밑으로 밟으면 이렇게 인물 주변이 엄청 뿌얘지죠. 자,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없는 버전, 있는 버전. 굉장히 자연스럽죠. 제가 특히 이 블룸 효과를 보고 좀 놀랐던 게, 프리미어나 뭐 파이널 컷에도 이 미스트 필터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했을 때 미스트 필터를 낀 것 같은 느낌을 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좀 이질감이 들기도 하고 일부러 인물의 테두리에 조금 뭔가 빛이 도는 그런 느낌이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블룸 효과는 진짜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거 디테일하다. 뭔가 이질감 없이 정말 빛이 닿는 부분은 강하게 퍼져나가고 또 빛이 없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미스트 효과가 세지 않는 그런 디테일까지 좀 표현이 돼가지고 이건 나중에 미스트 필터를 끼지 않고 촬영한 것도 미스트 효과가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싶을 때 쓰면 정말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되게 여러가지 설정들의 인디케이터가 굉장히 다양하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필름의 색감은 좋아하지만 그레인 효과는 없이 색감을 주고 싶어 하는 것도 가능하고 필름의 색감을 주고 그레인을 강하게 넣고 거기에다가 미스트 필터 효과까지 넣고 싶어 뭐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툴에 있어서 그렇게 큰 단점은 찾기가 어려웠어요. 따로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여러 번 작업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 편집 툴에서 효과 입히듯이 간단하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툴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툴이 조금 무겁습니다. 제가 지금 맥 스튜디오 M1 Max를 쓰고 있는데 4220p 4K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돌아가거든요. 툴을 올리면 프레임 드롭이 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필름 그레인도 있고 여러가지 이펙트가 섞여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툴 자체가 조금 무겁다는 거는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제 컴퓨터보다 좀 더 스펙이 낮은 컴퓨터로 쓰면은 조금 쓰기에 버거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툴에서의 디엔서는 제가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다음은 사진을 보정할 때 디엔서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사진 툴에 대한 소개는 제가 사진 담당인 우리 재윤이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담당 재윤입니다. 앞서 영상에서의 디엔서 기능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사진에서의 디엔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에 있어서 영상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처럼 프로그램 내에서 이펙트처럼 쓸 수 있는 기능의 형태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열어서 효과를 넣고 적용시키면 라이트룸에 그대로 적용된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하나의 과정을 더 거치다 보니 이건 조금 사용 편의 있어서 아쉬움이 있네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진 보정은 라이트룸이 좀 더 보편적인 편이니까 라이트룸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으로 진행하셔도 동일하니까 이거 참고하셔도 될 거예요. 자, 라이트룸에 들어오셨으면 편집하고픈 사진을 하나 골라주시고 우클릭, 응용 프로그램에서 편집, 여기 디엔서 라이트룸 플러그인에서 편집 누르시면 설정 창이 하나 뜹니다. 저는 4번을 하나 만들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별도의 창으로 열렸고요. 4번은 여기 하나 생긴 거 보실 겁니다. 라이트룸에서 4번이 하나 챙겼고 이 4번을 디엔서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 왼쪽 패널 보시면 프로필과 프리셋이 있습니다. 필름 연구소에서 각종 테스트를 거치고 실제로 현상, 인화 등을 거쳐서 실제 필름 특성을 잘 옮겨놓았다고 하네요. 다른 효과도 적용이 같이 되어 있는 프리셋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맞는 거 한번 골라보고요. 네, 저는 이 필름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름 이름 외에도 인화지 이름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코닥 엔듀라 글로시 페이퍼 적혀 있죠. 인화지별로 그 특성 또한 구현해 놓았다고 하네요. 제 오른쪽 패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패널에서는 각종 설정 값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노출, 색온도, 색조,
이런 거 조절 가능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각종 필름 특성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색은 라이트룸에서도 만질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디엔서의 핵심 기능은 필름 그레인, 할레이션, 블룸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필름 그레인은 넣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 필름 그레인을 넣으면 단색으로 설정이 되는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여기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색상 노이즈까지 함께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그레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다음은 할레이션. 가장 크게 디퓨전 여기서 만질 수 있고요. 마스크 모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디퓨전 적용하면 하이라이트 테두리 부분, 글로벌은 넓은 면적, 블룸 효과도 적을게요. 하이라이트부터 정도 다 조절 가능하고요. 저는 조금 세게 가볼게요. 여기 필름 컴프레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디지털 사진의 노출 특성과는 다른 필름 사진의 노출 특성을 구현한 거라는데 HDR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게 이렇게 한 번씩 미리 보기가 안 먹을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안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OK를 누르게 되시면 디엔서에서 조정된 사본이 라이트룸에서도 확인 가능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디엔서로 사진을 편집해봤는데요. 제가 느낀 총평은 이러합니다.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적진 않고 색감에 있어서는 다른 대체제가 꽤 있지만 여기 붉은색 할레이션이라든지 블룸 효과 그리고 그레인 이 세 가지 효과만을 위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의 사용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엔서로 보정한 사진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엔서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포인트에 내가 필름 색감을 좀 넣고 싶을 때, 필름 감성을 넣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면 굉장히 유용한 플러그인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프로그램 코드와 그리고 이제 주소를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엔서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앱이 있으니 한번 언급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한번 제가 다운받고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 좀 많이 다듬어지지 않은 앱이기도 하고 서비스 자체도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한번 사진 하나를 로딩을 해볼게요. 중간에 이제 이렇게 워터마크가 있는데 이거는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야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짧게 빠르게 설명을 하면 아까 컴퓨터에서 본 기능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필름을 고를 수 있고 필름을 하나 고른 다음에 그 안에서 에딧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건 좋았는데 휴대폰에서는 그렇게 큰 작업을 오래 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라이트하게 가볍게 빨리 작업해서 올리려는 용도이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앱의 가격을 좀 낮추고 기능을 좀 빼서 간소화를 시키면 진짜로 좀 쓸모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무료 앱들이 너무 많긴 해서 그 무료 앱들 사이에서 좀 메리트가 있어야 이 앱도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간 디엔서 리뷰 끝!